달서구에서 처음으로 가볼 곳은 바로 대명유수지입니다. 아름다운 가을 풍경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억새들의 은빛 물결인데요. 엄청난 부지를 자랑하고 있는 대명유수지에는 이 가을만 되면 정말 은빛 물결을 자랑하는 물억새들이 가득 피어 있습니다. 대명유수지에 하얗게 피어있는 물억새들을 보니까 아름다운 가을을 너무나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파란 하늘과 밑에는 은빛 물결, 그 사이를 걷는 느낌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대명유수지에는 특별하게 생태, 탐험이 있고 또 전문가 분께서 상세하게 이 대명유수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즐거운 생태 여행이 되었는데요. 아마 제가 방문했었을 때도 은빛 물결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지금 방문하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은빛 물결을 볼 수 있는 대명유수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에서 단풍을 즐길 만한 대구 수목원으로 한번 떠나봤습니다. 대구 수목원도 역시 들어가면서부터 가을을 제대로 느낄 만한 장소였는데요. 제가 조금은 빨리 방문했지만 빨간 단풍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록달록 변해가는 대구 수목원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요. 가을의 여유로움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저는 이 대구 수목원을 적극 추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구 수목원의 방문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오후 4시만 돼도 해가 넘어가 버려서 살짝 어두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는 가을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시려면 저는 점심때 방문하는 것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내에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두 곳을 추천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월광 수변공원입니다. 수변공원은 제가 방문했을 때 확실히 가을이 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이 반짝반짝거리는 물과 알록달록한 수변공원의 모습이 어우러져서 훨씬 아름다웠는데요. 그런데 수변공원 중앙에 궁금한 상징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상징물은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 정말로 이 상징물 옆에서 약간 프로포즈 같은 영상을 찍고 있어서 너무나도 신기했고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수변공원도 역시 달서구의 숨은 가을 명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달서구 성당못으로 가보겠습니다. 달서구 성당못은 도심 속에 있는데도 산책하기 좋고 가을을 느낄 수가 있는 달서구의 포인트 명소이기도 한데요. 성당못 뒤로는 타워도 보여서 뷰가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성당못 주변에도 제가 방문했을 때 알록달록한 옷들로 갈아입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성당못은 가볍게 산책하면서도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명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가을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달서구에 오시면 마지막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생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달서구에 오셔서 마지막 가을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